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탄소년단입니다. 자켓 자랑이 곧 시작됩니다. 드디어 또 앨범 자켓을 찍게 됐습니다. 6월 중에 5호 컨셉입니다. 제 사진 컨셉은 이별에 관한 거라서 이별의 단계를 또 보여주게 되는 그런 사진들을 찍고 있는데 지금은 5를 찍고 있는 거거든요. 기대해주세요. 콘서트 하면서 힘듭니다. 아, 테스트를 해야 돼요. 5일입니다. 제이홉의 대표님, 고관대 하세요. 솔직하게 말하면 데뷔 후로 처음으로 코랑 많이 아끼고 있었습니다. 진 어깨 열렸어. 아 열렸어. 불러봤는데 감독님이 안 됐어. 울지 못했어. 오늘 여러분 촬영에서 바로 5호 촬영했습니다. 5호 촬영. 이제 포인트가 이제 저희 다 검은색머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자 다들 5호 구하겠어요. 5호 구하겠어요. 나라 양이들은 영원히 단체속발 아닙니까? 그렇죠. 머리 뽑은 액션을 단체속발. 여러분 어디에 또 네 촬영을 한번 볼까요? 아 어디에 넘어가요? 안녕. 오늘은 자켓 촬영 두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U 앨범을 촬영한 날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U와 R을 촬영한 날이죠. 이거 가로수대랑 어제가 상당히 극인 컨셉. 세대 찍을게요. 눈 빡 떠요. 오케이. 하나 둘. 저희 멤버 다 올 처음으로 의상을 하게 되었고요. 눈물이 앨범에 들어갈 줄은 몰랐습니다. 우선 너무 잘해준 문제야. 결제된 슬픔은 표현하기가 좀 힘드네. 오열은 할 수 있는데. 아 우는 건 내 인생 바이브랑 안 맞는데. 화려한 연기를 한번 시작해볼까? 너무 슬픕니다. 슬픈 생각이 계속 나오거든요. 제 여기 저 표정이 조금 슬프네요. 남은 친구들 파이팅. 쉽지 않네요. 사진 잘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인데 남이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실 거라 믿고 열심히 찍었으니까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엠이랑 R 그리고 O까지 그쵸. Y 빼고 지금 끝이 났습니다. 그쵸. 아, 오늘 눈물 흘리고 아주 그냥 울다가 웃다가 내일 난리 나겠네요. 내일 다 붙는 거 아닌가요? 오 약간 걱정돼요 진짜. 네, 내일 파이팅! 내일 촬영 위해 파이팅! 와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켓 촬영 마지막 날이고요. 여기 전부 구안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원래 DNA로부터 운명적으로 이루어진 사랑인 줄 알았는데 허자는 이제 페이클러브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실수랑 공간에 와서 이렇게 하고 절망을 표출하기도 하고 앨범 제목처럼 눈물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찍은 건 Y고요. 첫 버전을 가장 마지막에 찍게 됐는데 저를 포함해서 다들 되게 가장 잘 나오지 않았나요?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이쁘고요. 유일하게 있는 야외 촬영인데 여기가 세이브미를 촬영했던 장소라고 하네요. 이번
해서 여러 자세를 바꿔가면서 찍는 게 이 편할 것 같다는. 아미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마워요.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여기 전부 보안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바나인 줄 알겠어요. 사바나 사바나. 저의 혼신을 닮은 앨범입니다. 아 이번 사진 진짜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잘 나온 것 같아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방탄소년단은 계속됩니다. 방탄소년단! 야 끝났습니다. 사진 촬영. 여기 어딘가요? 바로 부안입니다. 부안 왔어요. 다 타고 부안 왔어요. 부안으로. 간만에 좀 야외 촬영하니까 되게 신나네요. 잘 나온 것 같아요. 사진 촬영. 잘 나온 것 같아요. 다 마음에 듭니다. YOUR 전부 다 마음에 들어요. 사진 어떻게 나왔어요? 다들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YOUR 진짜 혼신을 담은 앨범이 아닌가. 그렇죠.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 Why? 안녕. Why? 빨리 만나요 여러분.